것이다. 우리가 사회주의 할 때는 뭡니까? 아,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우선하고 인간생활의 개선을 목적으로 부동산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한 방법을 찾는 시장은 굉장히 효율적이거든요. 근데 그 시장이 고장났어. 자동차 고장난 거랑 똑같고 교체하는 때문에 시험과 관련된 부분을 저는 더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26강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금융론 이론 강의에 들어가는데 1장 부동산 금융의 금융의 종류와 주택금융 중에 고정금리 저당대출. 여기서 상환 방식을 정리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뭐 이거는 우리가 기본 이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가게는 이제 돈이 남아서 은행에 저축을 한다든지 예적금을 한다든지 하고 그 은행을 통해서 대출을 받으면 간접금융이라고 해요. 지금 1장은 주로 간접금융에 관한 내용이라고 본다면 2장은 기업 등이 직접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해가지고 자금을 조달하는 이러한 시장을 자본시장이라고 해요. 주식시장, 채권시장을. 이러한 직접금융. 2장은 주로 이제 직접금융에 관한 그런 내용이 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 부동산 금융의 종류에서는 지분금융이냐 부채금융이냐 이거 자주 나와요. 처음에 단순한 건데. 그리고 개발 목적의 금융이냐 소비금융이라는 걸 구분하는 그런 내용을 보시는 건데요. 지분금융은 주식을 발행하거나 지분권을 매각해서 자기 자본처럼 쓰는 거고 종류에는 신디케이트 리츠 조인트 벤처 등이 있다. 부채금융은 채권을 발행하거나 저당권 설정해서 남의 돈 타인 자본을 쓰는 거고 갚아야 되는 거고 종류는 저당금융, 뭐 담보신탁 이런 것 등이 있다라는 겁니다. 개발하기 위한 자금조달을 개발금융이라고 하는데 신디케이트와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있죠. 리츠도 개발 목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써놨고요. 소비금융은 소매금융이에요. 그래서 뭐 그 주택 살려고 투자 목적이 아니라 거주하기 위해서 뭐 고정금리, 변동금융, 담보대출 등이 있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분금융은 주식 발행, 지분권 매각, 자기 자본처럼 쓰고 안 갚아도 되지만 부채금융은 반대예요. 갚아야 되는 돈입니다. 타인 자본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구분은 주식과 채권을 구분하는 건데 주식은 지분금융의 대표적인 수단이고 채권 발행은 부채금융의 대표적인 수단이에요. 그래서 자본 조달의 형태는 출자증권입니다. 자본을 낸 거예요. 이건 빌린 거예요. 대부증권. 이건 자기 자본이고 주식은 채권은 타인 자본, 부채로 잡힙니다. 이건 자본금으로 잡히고 주식을 사면 주주가 되고 채권을 사면 채권자가 되는 거고 주주는 배당을 받고 채권자는 이자를 받으며 배당은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적자가 나면 못 받는 겁니다. 그러나 채권은 반드시 이자를 줘야 한다. 자금 상환 안 해도 되고요. 주식은 채권은 만기가 있고 만기에 상환해야 됩니다. 주식은 경영권 참여가 가능하지만 채권은 불가능한 뭐 이런 정도의 내용이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의 큰 틀이에요. 그래서 지분금융의 대표적인 사례가 신디케이트. 신디케이트는 투자 조합이다. 지분 투자자를 모집해가지고 부동산 개발 사업 등을 한다. 뭐 이렇게 되면 되겠고 리츠도 마찬가지예요. 주식을 발행하죠. 조인트 벤처는 자 은행 등이 대출만 해주는 게 아니라 대출 해주면서 지분권도 사면서 마치 조인트는 합류했다 이거죠. 부동산 벤처 사업에. 그래서 지분권을 내는 유형의 지분권을 사거나 주식을 사거나 지분에 참여하는 그런 형태의 금융이 세 가지가 있다. 우리 부동산 관련해서 보는 거고요. 부채금융은 채권을 발행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저당권 설정은 굉장히 쉬워요. 담보 잡혀서 저당권을 설정하고 자금 대출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도 집을 사신 분들은 대부분 저당금융 하고 있죠. 갚아야 되고 이자 내야 되고. 근데 담보신탁은 좀 다른데 신탁금융. 이거는 다른 이유가 돈을 빌리는 건 은행으로부터 같은데 한 단계를 더 거칩니다. 왜냐하면 요 부분 소유권을 형식적으로 이전시켜요. 부동산 신탁회사에 돈을 빌리기 위해서 이전시키는 겁니다. 그럼 신탁증서를 주게 되면 여기에 질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는 겁니다. 이것이 담보신탁이에요. 담보신탁이 예,
필요한 이유는 이렇게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당제도하고. 그래서 담보신탁은 소유권이 형식적으로 이전되지만 저당제도는 근저당권. 바로 이 부분이죠.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이전이 되면, 자, 은행 입장에서는 그 담보자본 부동산에 대해서, 예, 담보자본 부동산에 대해서 신규 임대차 후순위 권리 설정이 배제하기 어렵지만, 이거는 배제가 가능하죠. 소유권이 이미 부동산 회사로 넘어갔, 신탁회사로 넘어갔으니까. 그리고 우선 채권 발생이 불가능해요. 임금 채권 같은 경우. 그렇지만 여기는 발생이 가능하다. 회수가 어렵다라는 거죠. 직접 공매구, 경매구. 그 차이는 단기냐, 장기냐, 간편하냐, 복잡하냐, 소요비용이 적으냐, 많으냐. 그러니까 이건 부동산 담보신탁이 좀 유리하죠. 은행 입장에서. 그리고 처분가액이 고가냐, 저가냐. 사전 압류가 불필요하고 필요하고 이런 차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굉장히 편하죠. 그죠? 예. 채권 회수가 유리합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그래서 활용될 수 있다. 그리고 재산 보전 처분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인인 경우에 부도가 나더라도, 부도가 나면 법정 관리 들어가게 되면, 예, 그 부동산은 은행 입장에서는 손도 못 대게 하거든요. 그것을 재산 보전 처분에 들어간다 하는데, 이건 소유권이 부동산 담보 신탁, 부동산 신탁회사에 넘어가 있기 때문에 그 대상이 될 수가 없겠죠. 저당제도에서는 손 못 대요. 그래서 상각 처리해야 됩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도 소요비용이 적고 많으니까 담보신탁이 활용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비교 한번 해본 거고요. 이것이 여러분 시험에서는 부채금융이다라는 정도. 근데 또 이게 메자닌 금융이라는 것이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채권이라는 것은 부채금융이고 얘는 지분금융인데 그 사이에 중간적 성격을 가진 금융을 메자닌 금융이다. 메잔이라는 뜻은 이탈리아어로 1층과 2층 사이의 중간층,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자, 주식은 고수익, 고위험, 저수익, 저위험, 중간을 만들어버린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채권 주식 속성을 모두 가진 연계형 채권이다. 그래서 전환사채는, 이게 컨버터블 본드니까 채권이에요, 채권. 채권인데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준 겁니다. 전환사채는 금리가 낮아요. 그렇지만 이제 일정 기간 동안 주가가 올라가면 내가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괜찮죠. 신주 인수권부 채권은 증자 시에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투자자에게 주는 거예요. 채권이지만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그러한 주식 연계형 채권이 메자닌 금융이다라는 정도. 참고적으로 교환사채라고 하는 거는 채권을, 교환사채도 이게 본드니까 채권이죠. 채권인데 나중에 경우에 따라서 채권을 발행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으로 바꿔줄 수 있다. 뭐 그런 특성을 가진 채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딱 한 차례 있었어요. 그래서 메자닌 금융은 주식과 채권의 속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그러한 중간지대적 성격의 자금 조달 방법이다라는 정도. 자, 이제 신디케이트 이제 한번 보시죠. 이 신디케이트가 지분금융이다라고 해서 본 건데 여기서는 개발금융으로서 보는 거예요. 같은 거 지분이기도 하고 개발금융이기도 하다. 수액 투자자가 출자하는 거니까 지분금융이죠. 직접 투자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것은 뭐냐면 일반 투자자가 부동산에 대해 잘 모르니까 전문가가 이제 이 투자자들 자금 모아가지고 투자하는 거죠. 투자 그룹이다. 그래서 뭐 개발뿐만 아니라 치드 운영, 마케팅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구성될 수 있다. 간단하게 지분금융이다. 개발 목적의 금융이다. 이 정도.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이거는 굉장히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죠. 그래서 말 그대로 개발 사업의 프로젝트를 가지고 파이낸싱,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개발 사업의 프로젝트는 사업성이 있어야만 돈을 빌려주겠죠. 뭐 담보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현금 흐름, 사업성이 현금 흐름이 나타날 거고 그걸 담보로 한다 이거예요. 네. 자, 그래서 사례를 보게 되면 사업주가 아파트 개발을 하고 싶은데 시행사가 돈을 빌려도 대출을 해주지 않아요. 물적 담보가 없다면. 그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다면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하고 분리시킵니다. 그럼 여기에는 빌려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금융회사가. 그죠?
그러면 대출을 해주고 나중에 여기서부터 상환 받으면 되는 거죠. 사업주는 법적으로 분리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관리를 하겠죠. 그렇죠? 사업 진행, 토지 매입부터 사업 인허가 단계까지 다 진행을 하겠죠. 명목상 사업 주체가 되는 거예요. 프로젝트 회사는. 그러면 사업주의 파산이 여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죠. 이거는 독립적으로 별도로 운영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시공사에게 이제 공사를, 대금을 주고 공사를 진행시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에게 지급보증을 서주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망하면 내가 대신 지급을 해주겠다. 그리고 책임지고 준공을 해주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하겠죠, 일반적으로. 자, 그렇게 해서 아파트가 지어지면 수요자로부터 대금이 들어오고, 그 아파트가 양도되는 겁니다. 이 대금, 프로젝트로부터 현금 흐름을 담보로 해가지고, 자, 이게 들어오면 이 회사가 직접 관리하게 하지 않아요. 여기, 위탁계좌를 통해서 부동산 신탁회사한테 맡겨서 이런 자금 등을 다 관리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자 빼고 공사비 주고 남는 게 있으면 이렇게 주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PF의 특징은 뭐냐면 비소구금융, 즉 금융회사가 여기 이제 부도 났어요. 그러면 네가 원래 주인이잖아 해가지고 상환 청구를 할 수 없는 금융이다 해서 비소구금융.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주식담보, 대표이사 연대보증, 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겠죠. 부의금융효과라는 것은 재무생태표상 부채로 잡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자, 여기서 이렇게 분리시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차입을 하게 되면 여기서 빌렸다면 부채로 잡혀서 부채 비율이 올라가겠죠. 그런데 부채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낮게 잡혀 있겠죠. 그럼 돈을 더 빌릴 수 있어요. 채무 수용 능력이 제고된다. 자, 위험이 분산되는 것은 토지 매입, 설계, 인허가, 사업 진행, 사업주에게. 금융회사는 물적 담보 없이 대출. 자, 그리고 시공사는 지급보증, 책임 준공 등 혹은 뭐 정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존재할 수 있고 그런 참여자들에게 위험이 분산되는 구조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해서 일반 기업금융에 비해서 높은 금리가 적용되는 단점이 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일반적인 기업금융과 비교해보면 차주, 빌리는 주체가 프로젝트 회사예요. 모기업이 아니라. 그리고 상환 제어는 프로젝트 내 현금 흐름 및 거기에 있는 자산만 가능하지만 일반적인 기업금융은 사업주 전체의 자산이에요. 그리고 신용. 연대보증 썼다. 대표이사까지 이제 죽는 거예요. 자, 프로젝트 현금 흐름만, 여기는 전체 재원. 여기 보세요. 위탁계좌, 대주단, 빌려주는 단체, 위탁계좌, 에스크로 계정 등을 통해서 관리하지만 여기서는 빌리기만 하면 차주가, 사업주가 그냥 쓰면 돼요. 기업금융은. 소유권 행사가 제한되어 있지만 여기서는 소유권 행사가 가능하고 여기는 부의금융으로 채무수용 능력이 제거되지만 여기는 이제 부채, 기업이 빌린 거니까 부채 비율이 올라가서 차입에 의한 제약이, 차입의 제약이 따른다. 자, 여신 관리 제한, 부채 비율이 안 잡히고 여긴 잡히고. 사업 분야는 자원개발, SOC 민자, 부동산 개발 사업에 많이 활용되는 거고 일반 사업 분야에서는 기업금융 일반적으로 이렇게 적용되는 겁니다. 자, 2절 주택금융으로 가봐요. 주택금융에서는 고정금리 저당 대출과 변동금리 대출, 그 다음에 뭐 기타 우리나라 제도 이런 정도를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상환 방식이 있을 텐데 고정금리 대출에서 상환 방식을 정리할 거예요. 이 상환 뭐 변동금리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겠지만 여기서 정리하고 넘어가자. 뭐 시험에 절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고정금리 저당 대출을 보게 되면 일단 먼저 금리 결정 요인. 고정금리는, 자, 만약에 20년 동안 빌렸다라고 하면 20년 동안 금리가 안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 결정할 때 신중해야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프리미엄을 더하고 20년을 빌려줬는데 앞으로 예상되는 인플레이션까지 반영시키고 그 다음에 위험이 있다면 그 위험까지도 프리미엄에 가산시켜서 금리가 결정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설정되는 금리는 이걸 명목금리라고 했었죠. 우리 투자론에서. 되는 거고요. 그러면 뭐가 위험합니까? 라고 하면 돈 빌려줬는데 채무불이행하고
시장 금리가 막 변하고 빌려줬는데 조기 상환해버리고 유동성 위험, 법적 위험 이런 위험 때문에 더 받는다 이겁니다. 상환 형태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죠. 원금 균등 상환, 그 다음에 원리금 균등 상환, 점증 상환 방식 세 가지를 구분하고 비교하는 것이 여러분 시험 문제입니다. 자, 금리 결정 요소가 있는데 여기 이거 명목금리라고 그랬죠. 인플레이션 예상 인플레이션 프리미엄이 반영됐어요. 대출 위험 요소도 돼 있고. 자, 그래서 대출 위험 요인에는 뭐가 있는가라고 하면 채무 불이행 위험이에요. 자, 돈을 빌려줬는데 차입자가 소득이 감소한 장기간 빌려주니까 소득이 감소하면 원리금 못 갚을 거 아니에요. 원리금 못 갚으면 경매 붙여야 되는데 담보주택 가격 하락하면 이거는 낭패죠. 그래서 이게 이제 계산 문제로 여기 나오게 됩니다. 차입자의 소득이 감소하니까 DTI 비율을 낮게 유지하려고 할 것이다. 차입자 소득 중에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가령 뭐 40%, 50% 일정 비율로 제한해서 돈을 많이 빌려주지 않겠다. 그리고 담보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것에 대비해서 대부 비율을 낮게 유지하겠다. 가령 대부 비율을 100%까지 빌려주지 않고 70%만 빌려주겠다. 10억짜리 집에는 최대 한도가 7억이다. 뭐 이런 식으로 안전장치를 둬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DTI란 소득에서 주택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 부채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연간 대부 비율은 주택가격 대부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시험 문제에서 계산 문제는 이 둘을 이용해서 최대 대출 금액을 구해봐라. 거의 매해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문제 풀이에서 볼 거고요. 금리 위험 하게 되면 이건 뭐냐면 자, 예상 못한 인플레이션. 가령 은행 입장에서 인플레이션 1%고 실질 금리가 뭐 1.5%고 당신 위험 프리미엄이 2%다 라고 해가지고 금리가 2.5에 4.5로 결정됐다. 그래서 20년간 4.5로 갑니다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시장에서 금리는 늘 변하게 돼 있다 이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예상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서 금리가 올라간다면 더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금리 위험 혹은 금리 변동 위험 이런 것 때문에 프리미엄을 받는다 이 부분이에요. 조기 상환 위험. 20년 동안 빌려줬는데 갑자기 금리 하락 국면에서 4.5인데 금리가 3% 됐다고 해서 이게 약정금리가 4.5죠. 근데 시장금리가 가령 3으로 떨어졌다. 다 갚아버려. 이거 갖고 있어야 이익인데, 그죠? 은행 입장에서는. 그래서 미리 상환하게 되는 것도 위험해요. 유동성 위험은 20년 동안 돈을 빌려줬는데 중간에 상황이 안 좋아서 회수할 수가 없다는 거죠. 유동할 수 있는 시장이 없다면 그렇다면 돈이 묶여가지고 은행도 부도날 수 있어요. 저축은행에서 보셨죠? 몇 년 전에. 법적 위험은 대출에 대한 과세라든지 금리 수준을 규제한다든지 정부가 개입할 때 나타나는 위험이다. 그래서 이런 위험들 때문에 이런 위험들 때문에 프리미엄을 더 받는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지금 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드렸던 문제에서 나왔던 상환조견표예요. 상환조견표란 그러니까 원리금이 얼마고 이자가 얼마고 원금 상환액이 얼마냐. 지금 이 원금 상환액과 이자 상환액 지급액을 합치면 원리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리금이란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이 원리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우리 조건을 보게 되면 이거 뭐 기본서에서 보신 거고요. 예, 기본 이론 때도 이걸 가지고 설명을 드렸고 대출 원금이 10만 원인데 1년 단위로 상환한다. 그리고 만기가 20년이다. 그러면 이 10만 원을 20년 동안 균등하게 원금을 상환하겠다. 그럼 5천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원금 상환액은 5천 원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이게 5천씩 이렇게 계속 써내려가면 되는 거예요. 20년까지. 그럼 이자 안 받나요? 받죠. 받는 거는 첫 해에는 자 10만 원이 잔고지 않습니까? 거기에 10%니까 만 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만 오천 원이 되는 거죠. 원리금은. 그러면 자 만 오천 원을 내게 되는데 그러면 오천 원을 갚았으니까 잔금은 9만 오천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도 오천 원을 내는데 다만 이자가 줄어들겠죠. 오천 원 갚았으니까 원금을 9만 오천 원에 대한 10%니까 9,500이고
그래서 14,500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그러면 잔고는 9만이 되겠죠? 5천을 또 갚았으니까. 그럼 또 똑같이 5천을 또 갚고 9천을 갚고, 그렇죠? 9만에 대한 10%니까 9천을 갚고 더하면 14,000이 되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이 원리금 상환액의 구조가 실제 불이익을 보게 되면 이 구조가 500원씩 줄어들어요. 규칙적으로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원금 5천원씩 상환하니까 그 5천에 대한 이자 10%인 500원씩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규칙적으로. 따라서 그림을 그려보면 직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원금균등은 처음에 아까 15,000원을 냈고 그 다음에 14,500원, 14,000원, 13,000원 이렇게 줄어들다가 이제 대출 만기에 다 갚는 거죠. 그래서 매월 동일한 원금 상환액이고 잔고 기준에서 이자가 가산되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해요. 원금 상환액은 고정되어 있고 이자 상환액은 당연히 감소하겠죠. 원금이 까져나가니까. 따라서 원리금 상환액도 이렇게 체감하게 돼 있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같은 조건에서 원리금 균등 상환은 얘기가 달라져요. 저당 상수가 20년 10% 연 저당 상수는 0.11746입니다. 그럼 이미 아시겠지만 대출 금액 10만원에다가 0.11746을 곱하면 이번엔 원리금 상환액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금은 11,746 이렇게 계속 똑같이 갚아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11,746 중에 첫 번째 해 이자는 여기에 10%니까 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빼면 1,746만 원금 상환액이에요. 아까 원금 균등과 비교해 보면 원금 균등은 5,000원씩 상환했잖아요. 5,000원씩. 그러니까 원금 상환 속도가 굉장히 느리죠. 예. 처음에 내는 금액은 15,000원보다 적지만 원금 균등에. 두 번째에는 어떻게 됩니까? 10만에서 1,746을 갚으면 98,254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자는 9,825.4. 그래서 자, 11,746에서 얘를 빼면 1,920.6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가만히 보시면 원금 상환액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증가하고 원리금은 똑같은데, 그리고 이자 지급액은 감소한다 이렇게 보면 될 수 있어요. 이게 처음에 자주 나오는데 굉장히 헷갈리죠. 헷갈리지 않는 방법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 원리금은 매기 내는 게 똑같은데 원금은 어쨌든 조금이라도 갚으면 이자가 줄 거 아니에요. 이자가 줄어나간다면 원금 상환액은 커지죠. 이게 똑같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자가 감소하니까 원금 상환액은 커진다. 자, 그 그림을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걸 보시면 이 그림에서는 얘가 11,746씩 내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게 처음에는 만 원이었죠, 이자가. 근데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자, 이렇게 이자 상환액은 줄어들고 원금 상환액은 이렇게 늘잖아요. 그래서 원금 상환액은 늘어난다 이걸 본 겁니다. 원리금은 똑같지만 월불입액은 고정되어 있지만 원금 상환액은 조금씩 증가하고 이자 상환액은 감소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라는 것도 시험에 무지하게 자주 나오는 거예요.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자, 그래서 원리금 균등 상환액과 원금 균등을 비교하는 문제도 자주 나오는데 초기에는 원금 균등이 원리금 상환액보다 부담이 많죠. 그러다 나중에는 원리금 균등 상환이 많아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비교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말이죠. 이 원리금 균등 상환에서 이제 잔금 비율이라는 공식이 나오게 되는데, 자, 이렇게 보시죠. 연금의 현가계수는 앞으로 받게 될 연금을 연금에다가 연금의 현가계수를 곱하면 현재 얼마인지를 보여준다 이겁니다. 저당상수는 역수라 그랬죠. 저당상수는 역수이기 때문에 현재 가치에다가 현재 빌린 돈에다가 저당상수를 곱하면 갚아야 될 연금이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말이죠. 자, 잔금 비율이라는 것은 대출 금액이에요. 대출 금액이랑 가령 이게 20년이라면 20년 동안 갚아야 될 원리금에, 이제 이 연금을 원리금으로 바꿔시면 이게 다 원리금이에요. 일정한 금액이니까, 원리금 균등이니까 20년 동안 갚아야 될 원리금을 전부 현재 가치화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 원리금 곱하기
연금의 현가계수 가령 20년이다 라고 하면 20년까지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일 지금 20년 중에 5년을 갚았다 하게 되면 앞으로 갚아야 될 잔금은 15년 동안 갚아야죠. 15년. 그러면 미상환 잔금은 이 원리금 즉 연금을 15년 동안 갚아야 될 거, 15년 동안 갚아야 될 기간 동안 현재 가치 하면 됩니다. 그래서 원리금 원리금이 지워지니까 잔금 비율의 공식은 연금의 현가계수 대출 만기분의 남은 기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출 만기분의 남은 기간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은 점증상환 대출이에요. 점증상환 대출은 이게 이제 그레듀에이트 페이먼트 해가지고 체증식이에요. 점점 증가하죠, 원리금이. 예, 그래서 얘를 좀 변형시킨 거예요. 원리금 균등이 아니라 좀 깎아주고 좀 이렇게 만인에게 일정 비율씩 증가하게 하다가 일정 시점 지나면 원금 균등으로 돌아간다라는 게 일반적 상품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정의이고.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이건 뭐 한번 참고적으로 어려운 내용인데 1970년대 이게 만들어질 때 사실은 여기가 20년 후거든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고 생각했을 때 여기 가령 100만 원 내는 10만 원 내는 가치와 20년 후에 10만 원 내는 돈의 가치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깎아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초기 상환 부담이 실질적으로 크다는 거죠. 사실상 이게 똑같아 보이지만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그래서 틸트 효과라고 하는데 그것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거 참고적으로 들어두시기 바라고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현상도 발생하냐면 너무 깎아주다 보니까 부의 상환이 발생해요. 아까도 보셨지만 첫 해에 내게 될 이자가 10만 원 그 케이스 있죠? 10만 원 10%에서 그죠? 자, 요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 10만 원에 10%니까 첫 해에 내게 될 이자가 10만 원, 만 원이죠, 만 원 참. 10만 원에다 10% 곱하면 만 원이죠. 자, 어디죠? 아, 여기죠. 그래서 아까 얘는 11,746을 냈잖아요. 그래서 1,746 원금을 갚은 거고, 만 원은 이자였잖아요. 그것이 원리금 균등 상환이라면, 점증 상환 방식에서 예를 들어서 9천 원만 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자 만 원 중에 천 원을 못 갚았죠. 그 천 원이 원금에 붙어버려요. 그래서 10만 천 원이 되는 거예요, 원금이. 그쵸? 못 낸 이자가. 그래서 원금이 오히려 증가된다 해서 부의 상환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증 상환 방식에서는 초기에 이자도 못 낼 만큼 깎아주다 보면 못 낸 이자가 원금에 붙어서 거꾸로 상환, 부의 상환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비교하는 방식 굉장히 중요하고 이 그림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연금 균등 15,000원 아까. 11,746 원리금 균등 그 다음에 얘는 더 깎아줘서 8,000원 9,000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초기 상환액의 크기는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점증 상환 대출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 대출 잔고는 이러다 보니까 거꾸로 뒤집혔어요. 어느 시점에서 보든지 간에 점증 상환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순서대로 잔금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두시면 되고 기타 대출의 형태로는 부분 균등이에요. 이거는 뭐 시험에 나온 적은 없지만 실제로 이런 대출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가령 5년을 빌려줬다 이거예요. 그래서 5년을 빌려줬는데 10억을 빌려줬다 어떤 기업에. 그러면 대출 만기에 0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너 10억 다 갚기 어렵지. 그러니까 6억에 대해서만 갚아. 6억에 대해서만 5년 동안 갚고 마지막에 4억과 4억에 못 낸 이자까지 다 갚아. 어떻게 됩니까? 막판에 죽는 거죠. 풍선 대출이라 말론. 풍선이 보면 이렇게 커지잖아요, 막판에. 그래서 이런 상환 방식도 있다. 이것은 초기의 상환 부담을 좀 줄여주고 막판에 좀 좋아지면 많이 내라 이런 취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원금 거치도 원금을 처음부터 상환해 나가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한 몇 년 동안은 이자만 내다가 일정 기간 동안 이자로만 내라 이런 방식이고요. 부의 상환 방식은 아까 보셨죠. 예, 보신 게 뭐냐면 대출 잔고가 최초 대출액보다 커지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상환하는 것보다 이자가 더 높은 경우에는 이렇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1장에 주택금융 아주 중요한 내용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여기 기타 우리나라 제도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 유동화 제도까지 묶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